수년간의 노하우로 정말 내가 봤을 때 술 빼는 가장 좋은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일단 워스트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여러분 진짜 워스트 내가 봤을 때 제가 운동을 해서요. 제가 요즘 식단 조절을 하고 있어서요. 존나 띠꺼워. 술 먹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.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거든 사실. 그래서 워스트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거야. 심지어 본인이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거잖아. 쟤 살을 빼고 있어서 안 됩니다. 이거는 마실 수는 있는데 시발 너랑 먹기가 싫다를 돌려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. 그래서 이제 베스트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할게요. 일단 첫 번째, 몸이 아프다 그러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주변에도 신장이 진짜 안 좋은 사람이 있거든. 근데 진짜 술 한 잔만 먹으면 시뻘개져요 완전히. 그리고 두 잔째 먹으면 손 떨고 막 이러거든. 그러면 먹일 수가 없어. 그리고 내가 걔한테 배운 게 뭐냐면 이 새끼가 존나 똑똑했던 게 일부러 딴 사람이 술을 주면 술을 안 빼요. 그리고 그냥 한번 먹는 거야. 지 몸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. 근데 막 두 잔 먹으면 손 떨리고 애가 막 시뻘겋거든. 그럼 앞에서 먹인 사람이 오히려 더 야 너 왜 그래 막 이러면 아 제가 신장병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많이 먹으면 숨을 못 쉬고 그래요 막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먹지 말아야지 씨발 왜 먹었어 그러면 형이랑 좋은 자리인데 어떻게 술을 빼요 이러면 이게 서로 되게 애매한 상황이 돼.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? 이러면 절대 못 먹여. 그리고 여러분 이러면 있잖아? 다른 자리 가서도 누가 걔한테 술 줄라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막아요. 예를 들어 나 같은 새끼랑 이제 같이 가가지고 뭐 이러잖아. 그러면 얘가 신장병이 있어가지고 얘 술 주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이 새끼가 일부러 그런다? 아 나 오늘 한 잔 먹고 싶은데 먹으면 뒤지는 거 아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. 그러면 존나 베스트야. 이게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봤던 방법들 중에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괜찮아요. 몸이 아픈 거.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게 그래.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몸을 어디로 여기 베어가지고 다쳤어. 그럼 보여줄 수가 있잖아. 아 제가 여기 다쳐가지고 아 이게 나을 때까지 의사가 이거 술 먹으면 형 진다 그러네요. 이거 형님 죄송합니다. 오늘은 못 먹겠습니다. 근데 신장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요? 아줌마 저 과도 좀 빌릴게요. 여기 3번 흉부랑 4번 흉부 쪽에 이런 거 보이시죠? 이것 때문에 제가 술을 못 먹는 거예요. 보여줄 수가 없잖아 어차피. 아니 그렇잖아. 어떻게 보여주냐고. 그러니까 말만 하면 된단 말이야. 보여줄 수도 없고 어차피 증명할 방법도 없잖아. 앞사람이 그래 내가 술 주는데 아 제가 신장이 안 좋아서 술을 못 먹습니다. 아 그러면 그 진단서 떼어가지고 제출하시면 지금 그러면 제가 잔 안 받게 해드릴게요. 자 의사소견서랑 나머지 이거 떼어가지고 얘기하세요. 이런 미친 새끼지 진짜. 총 맞아요. 이러면 그냥 총 맞는 거야 진심으로. 그러니까 깔끔하잖아. 아 제가 신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술을 못합니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? 일단 거절을 한 거야 어쨌든 간에. 그러면 이제 술을 주려던 사람이 서운하다고 서운 이런 상태가 돼요. 술을 이렇게 주려다가 서운 이렇게 되면 잔을 받아. 이 병을 이제 본인이 뺏어가서 대신 제가 한 잔 따라드려도 될까요? 하고 따라드리면 되는 거야. 그러면 서운했던 감정이 알코올과 함께 싹 날아간다고. 이게 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근데 개띠껍게 막 자리 와가지고 아 나 요즘 다이어트 하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? 이 지랄 하면 뺨이 아니라 입을 때려야 돼. 존나 간단한 건데 이걸 못해.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이럴 수가 있어.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술을 되게 좋아해. 근데 이 자리가 되게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술을 안 먹고 싶은 거야.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내가 신장병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에 다른 MT 가서는 막 씨발 술을 막 존나 벌컥벌컥 그래서 자네 신장 안 좋다 그러지 않았어? 아 이식 받아서요. 보여드려요? 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. 이게 뭔가 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즘에 이제 진짜 괜찮은 방법들 중 하나가 몸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만 먹고 싶지 않다 이러면 두 번째 방법입니다. 일단 여러분 이건 사회적 흐름에 이렇게 잘 발을 맞춰야 되거든. 백신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야. 솔직히 백신은 킹정이야. 요즘 사회에서는 백신 맞았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킹정이긴 해.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소중한 디테일이 있어요. 세밀한 디테일. 뭐라고 얘기하냐면 뽀로로 스티커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돼. 뽀로로 스티커 아 저는 못 받았어요. 이 뽀로로 스티커를 받는 게 이제 행운이 뭐 찾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대.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정적인 당위성으로 이렇게 만들고 아 제가 오늘 백신 맞아가지고 의사가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. 아 그리고 요즘 이게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아 건강검진 때문에 요즘 좀 그래요. 한잔 드릴까? 깔끔해. 얼마나 깔끔하냐. 지나가는 이야기 속에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알코올 향이 느껴진 거야.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백신 맞았으면 알코올로 소독을 해야지. 그러면 바로 그냥 이 병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세요? 바로 이렇게 하겠냐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이게 제일 좋은 병이 그래서 저렇게 생긴 거예요. 그런 새끼들 초지라고. 그러나 하여튼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상황상 굉장히 애매한 자리. 예를 들어서 장인어른이 술을 뭐 이렇게 줘가지고 결혼 허락받으러 갔는데 막 아버님이 이제 막 에헴 남자라면 고로 술 한잔 마실 줄 알아야지 이혼하세요. 아니 이혼이 아니라 결혼하지 마세요. 이러면 씨발 네 결혼한 거 평생
후회하게 될 거야. 제 생각에 깔끔해. 여러분 이게 그냥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인데 여러분들 막 술 먹이면 진심으로 마음에 있는 소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거 과학적으로 아예 증명된 사실이에요, 여러분. 술을 먹으면 뇌에 있는 어떠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마비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술 먹고 개소리하고 에베베베베 씨바 이러는 게 여기가 마비돼서 그런 거라고. 마비 증상이에요. 근데 그걸 진심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술 먹고 이 사위가 헛소리를 하는 걸 보니까 아주 개씨발놈이구만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병신인 거야 그 사람이 그냥. 근데 어쨌든 이거는 결혼 상황에 대한 극단적인 예시였을 뿐이고 진짜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서 술을 권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요 이야기가 제일 좋아요. 술을 딱 한 잔을 받아 그리고 한 잔을 따라드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. 이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가 처음 이게 진짜 중요해. 어려운 자리는 한 잔은 마신다고 생각해야 돼. 무조건. 집안 내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든가. 제가 술 먹으면 실수를 합니다.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. 그냥 집안 내력으로 저희 집이 술을 잘 못 먹습니다. 정도만 딱 놓고 얘기하면 신장 뭐 이런 몸 아프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. 왜냐하면 그러면 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할 사람이랑 같이 가가지고 술 한 잔 이렇게 근데 제가 신장이 안 좋아서요. 그러면 부모 입장에선 좀 그렇다고. 신장이 안 좋아?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신장이 안 좋지? 술을 존나 많이 먹는 새끼인가? 사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한 잔만 딱 받고 집안 내력상 저희 가족이 술을 잘 못합니다. 아이고 요 잔까지만 먹겠습니다 하고 딱 내려놓으면 깔끔한 거예요. 아내 되실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. 아 오빠네 가족분들은 술을 잘 못하시더라고요. 근데 뭐 눈치 없이 뭐 오빠 어제도 소주 두 병 마셨잖아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그냥 헤어지세요.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제일 그냥 바로 봤다리 그냥 넘어뜨린 다음에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엎으시죠. 뭐 상도 한번 엎어보시고 그냥 그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답이 없지. 그 정도로 눈치가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술을 빼는 최고의 방법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.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세요. 이게 제일 좋다니까. 서로 감정 상할 필요가 없어요.